이번에 직접 업로드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. 직접 업로드는 말 그대로 NEX6의 바디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. 사진을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소니 메모리즈 온라인이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트위터라든가 플리커 같은 기능 서비스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.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좀 충분히 기대가 되어 보입니다. 네. 앞단에서 메일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함께 포함됐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플레이 메모리즈 계정으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이후에는 그렇게 아주 업로드를 선택한 걸 눌러보겠습니다.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도 한 칸인데요. 속도는 그렇게 뭐 느린 느낌이 아닙니다. 충분히 빠른 듯한 느낌이고요. 근데 답답한 점은 역시 계정 정보를 기입할 때 문자를 쳐야 될때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같은 것들 넣을 때 터치 ID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키를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다소 답답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놓은 다음부터는 괜찮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